개개인 선수를 다 이용한 것 같습니다. 잘 이용한 것 같고요. 제가 우승하고자는 의욕이 더 앞선 것 같습니다. 최대한 그 공인원 선수의 타점을 이 선수가 언제 시속이 떨어질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제 뒤에 김용범, 박용범 선수 이면 그 위에 일본 강자들이 있는 언제 타점이 나올 수 있는지 그걸 많이 예리하게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타점이 그 선수들 맞추다 보니까 저에게 더 여유 있는 시간과 더 여유 있는 타점이 온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또 이런 선수와 같이 차를 보면 제 자신이 너무 뿌듯하고 감격스럽고요. 또 다음 기회가 없다면 더 열심히 더 좋은 모습으로 더 한층 더 올라간 실력으로 일본과 대결하고 싶습니다.